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이뤄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민주당은 큰일 났어요. 민주당 왜 큰일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 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네. 109명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 110명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야 돼요. 윤재호 원내대표가 우리가 모두 윤석열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어제 그런 장면이 네.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 이제 분신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어제 이제 그 정도 분위기로 대통령이 전반의 연찬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국민의힘 연찬회였고 윤석열 대통령 잘하시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윤석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격려를 받아야 제가 좀 힘받아서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아내가 아주 형편없어요.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무슨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대통령의 그런 말씀 참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뭘 하십니까? 정권을 뭘 잡았어요? 이거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있어요. 저에게도 많은 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위안을 방문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라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거쳐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정책적인 사안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분열과 분란 이런 멘트들은 없었습니다. 전혀. 분위기에서 그냥 중고 남발. 생리에 대한 사태에 대한 국가 국제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아니요, 대표님의 사퇴 주장은 없었습니다. 본인을 이제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의견을 게시한 분이 있었는데 사퇴가 아니라 체포동의안에 오게 되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